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신발과 스포츠, 의류, 유통업체 분야의 선두 기업인 풋락커가 3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4%가 감소한 1.2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월가 예상치인 1.14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 매출은 예상치인 21억 달러에 또 상회하는 금액을 발표하면서 전년과 비교해서는 1% 미만의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재고는 전년과 대비해서 30% 가까이가 또 증가하면서 여전히 재고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풋락커 측은 재고 품질과 노후화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 4분기 연말 쇼핑 시즌을 맞기에는 여전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에 따라서 의료와 유통 분야에서 4분기 재고 수준과 또 실적의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중국의 기술주인 JD.com의 3분기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매출이 약 34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1%가량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상치와는 근접했는데요. 예상 매출은 342억 5천만 달러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 규제에도 불구하고 2분기 중국의 위안화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5.4%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이 JD.com의 CEO는 다양한 비즈니스 전반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덕분에 이 업계가 계속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건전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JD.com은 알리바바와 경쟁 업체로도 불리는데요. 이번에 알리바바는 또 다른 실적을 발표하면서 더 비교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도 있습니다. 이 두 기업도 관련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이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가 경쟁사 테슬라의 전기차를 수리하는 신사업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 GM은 뉴욕시에서 개최한 투자자 행사에서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년간 이 GM의 딜러 업체들이 수리한 테슬라의 전기차 자동차 대수만 이 11,0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스 사장은 투자자 대회에서 모인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에게 테슬라 수리는 GM에서 번창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14년의 역사를 가진 이 GM은 미국 전역 구석구석에 딜러망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 딜러들을 통해서 자동차 수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한 신사업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스 사장은 테슬라 전기차 서비스를 비롯한 이 신사업과 그리고 전기차 주차 그리고 판매 과정 간소화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앞으로 GM의 사업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22개월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 8시간 만에 팔로워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화제를 모았는데요.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가 아닌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활동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 복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냈고요. 과반수 이상이 복원을 찬성해서 계정을 복구하기로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화제를 불러왔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전한 겁니다. 한편 트위터는 인수 후에 대규모 해고 및 남은 직원들에게 장시간 일을 할 것을 권고하면서 직원들에게 줄 소송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남은 직원들 역시도 이제 줄줄이 퇴사를 결정하면서 트위터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위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